차량을 좀 타셨던 분들 성향 자체들이 굉장히 좀 깔끔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좀 많이 운행을 하신 차량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부분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반갑습니다. 썸타라 진대표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날씨가 굉장히 좋네요. 외부에 나와 있습니다. 이 차량을 준비하기 위해서 외부로 나왔고요. 자, 다들 여러분들 아침에 딱 일어나면 뭐 하죠? 물 한 잔 딱 마시죠. 그래서 아침에 나서 물 한 잔 마시면 건강에 좋다라고 하잖아요. 영상 보시기 전에 시원하게 물 한 잔 마시는 것처럼 좋아요 버튼 딱 눌러주시고 영상 시청해 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은요, 자, 배울 건 배워야 합니다. 뭐냐면 요즘 중국에 사실 이 전기차들이 굉장히 호황이라고 합니다. 중국에는 사실 전기차가 거의 전 세계적으로 이 판매량이 1등이고요. 일본으로 딱 넘어가면은 이 브랜드의 2차, 렉서스의 ES. 사실 본받아야 될 게 굉장히 좋습니다. 요 차량 딱 기사들 보시면은 이런 기사 딱 많이 보셨죠? 고장이 나질 않아서 차량을 지겨워서 교체했다고. 자, 요 차종도요, 1인 신조로 관리를 해오던 그런 차량이거든요. ES 하이브리드인데요. 가격이 정말 미친 금액으로 준비했습니다. ES 하이브리드 준비했습니다. 함께 하시죠. 자, 반갑습니다. 썸타라 구독자 여러분.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은요, 말해 뭐해. 우리 채널에서 굉장히 인기 좋고요. 사실 렉서스 ES는 정말 장점이 정말 많은 그런 차종입니다. 그런데 오늘 준비한 차량 일단 금액이요, 정말 착한 금액. 1,000만 원 중반대 구입이 가능한 ES로 준비를 했고요. 이 차량 놓치시면요, ES 쉽게 만나보실 수가 없으실 겁니다. 프로필 설명드릴게요. 최초 등록은 2013년 10월에 등록한 14년식 모델이고요. 현재 주행거리는 17만 7천 킬로 유지 중에 있습니다. 자, 오일러에서는요, 성능상을 양호받았고요. 사고 위험에 있어서도 완전 무사고, 완전 무사고인 차량입니다. 차량의 정확한 등급은요, 렉서스 ES 300H 슈프림 등급의 차량으로 준비를 했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금액은 정말 이 네고 해서 1,000만 원 중반대로 맞췄습니다. 차량 상태 굉장히 좋거든요. 차량 외관 실내 설명드릴게요. 자, 차량 보시기 전에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리고요. 차량 전면부 모습 보여주세요. 자, 렉서스 ES 하이브리드입니다. 뭐 요 차량 장점이 굉장히 많은 차량인데요. 그 중에 이 어떤 부분이 굉장히 장점이냐면요, 장인정신. 예, 렉서스의 ES, 일본의 이 장인정신을 좀 닮아야 할 것 같습니다. 렉서스를 제가 굉장히 많이 판매를 해봤는데요, 요 차량이 일단 첫 번째는요, 고장이 나지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키로수가 약 17만 키로대 놀고 있기 때문에 약간 두려워, 약간 고민하실 부분도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렉서스는요 25만, 30만까지 소모품만 잘 관리를 해 주신다면요 전혀 문제 없이 구입이 가능하고요. ES에서 블랙바디는 사실 좀 귀한 컬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전면부 헤드램프 상태 보면 아주 깔끔합니다. 자, 그릴도 렉서스에 이제 ES 아주 큼지막하게 들어갈 거고요. 순정 LED 헤드램프, 아래쪽에 안개등, 전방 센서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차량은요, 일단 1인 소유로 관리를 해왔어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시면 1인 소유로 13년식이니까 약 9년 정도 된 차량이잖아요. 그래서 9년에 17만, 그러니까 1년에 약 2만 키로 정도 주행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다소 적당한 키로수 유지 중에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타이어 트레드는요, 한 30-40% 정도 남아있고요. 휠 기스도 없이 아주 깔끔하게 전면부 휠 상태 좋습니다. 좌측으로 지금 외관 상태를 봐도요, 검정색인데도 불구하고 외관 상태 아주 깔끔해요. 대부분 렉서스 타셨던 분들, 제가 렉서스를 또 좋아하는 이유가 딱 놓고 와서 차 봤는데 별로인 차들이 생각보다 많이 없어. 상태들이 다 좋아. 그만큼 이 차량을 좀 타셨던 분들 성향 자체들이 굉장히 좀 깔끔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좀 많이 운행을 하신 차량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부분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후면부 보여주시면 이 전면부 디자인도 좋고 후면부도 참 좋죠. 그래서 이게 이제 16년식부터 전면부 이제 그릴이 좀 이렇게 커지면서 페이스리프트가 됐는데 뒤쪽은 거의 동일합니다. 위쪽에 이제 리어 스포일러 들어갈 거고요. 아래쪽에 이제 렉서스하고 ES 300H
레터링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자, 아래쪽에 이제 트렁크 보시는데요. 트렁크도 공간 자체가 굉장히 좀 잘 빠졌어요. 그래서 뭐 역시나 렉서스는 이 하이브리드 잘 만들기로 굉장히 좀 유명한 그런 브랜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렉서스 ES 준비한 판매 금액 말씀드릴게요. 1590 1590까지 금액 그냥 확 낮춰봤습니다. 금액 마음에 드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실내 옵션 설명드릴게요. 자, 차량이 실내에 들어왔습니다. 실내의 컬러는 검정 색상이고요. 뭐 담배 냄새나 이런 부분 저는 나지 않네요. 네. 자, 먼저 도어 쪽 이렇게 보여주시면은요, 메모리 시트 1단, 2단, 3단 들어갈 거고요. 아래쪽에 윈도우 버튼 포함이 되어 있고, 도어 락장 장치도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핸들 왼쪽에는요, 이렇게 전동 사이드 들어갈 거고요. 전방 센서, 트렁크와 주유구 버튼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핸들은 렉서스의 이제 고급스러운 우드 핸들, 이렇게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아래쪽에 이렇게 크루즈 컨트롤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상단에는 이렇게 썬루프도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자, 시트 상태 보여주시면은 시트 상태 아주 잘 관리해왔네요. 예, 상태 깔끔하고, 상단에 이렇게 블랙박스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아래쪽에는 이렇게 큼지막하게 내비게이션하고 후방 카메라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아래쪽엔 아날로그 시계하고요, 각종 에어컨, 오토 에어컨, 공조기 버튼들 마련이 되어 있고, 그리고 엔진 스타트 버튼도 버튼식, 양쪽으로 열선 통풍, 열선 핸들 다 들어갈 거고요. 뒷좌석에 커튼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진짜 좀 연식이 좀 돼도 버튼들이 안 되는 게 없어요. 렉서스는 참 신기해요. 네,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자, 1,000만 원 중반대, 1,000만 원 중반대로 만날 수 있는 렉서스 ES 1인 신조고요. 관리 정말 잘 되어온 그런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차량 렉서스 ES 함께 했고요. 준비한 판매 금액 1,590만 원입니다 차량 전액 할부 및 탁송거래도 가능하고요. 이 점 참고해서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썸타라 진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